안녕하세요. 제3인회입니다. 오늘은 마산의 구경, 팔룡산 청계돌탑과 봉암유원지에 있는 둘레길을 걸어봤습니다. 마산 양덕동에서 봉암동 쪽으로 뻗어 있는 해발 328m의 팔룡산은 하늘에서 8마리 용이 내려앉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팔룡산 돌탑은 양덕동에 거주하는 이삼룡씨가 1993년 이산가족의 슬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 하나하나에 지극정성을 담아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천기를 쌓았다. 이 소망길이 봉암유원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탑까지는 한 500m 길로 대부분 그늘진 숲길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돌탑들이 보이는데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돌탑을 쌓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당부의 말씀, 돌탑 가까이 가지 말고 돌탑에 기대거나 올라가지 말고 손대지 마십시오. 무너질 염려가 있어 위험합니다.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돌탑들이 청기는 될 것 같으네요. 혼자 이걸 어떻게 다 쌓았을까요? 여기서 데크로 내려갑니다. 산 정상을 오르지 않고 돌탑만 보고 내려오는 데는 한 30분이면 족합니다. 봉암수원지 초행길이라 저는 차로 7-8분간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차장에서 1.4km 임도를 걸어가야 수원지가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는 수원지. 해병대 보암지 교육대 무적해병 대원을 양성했던 곳. 봉암동은 팔룡산 동쪽에 있으며 마을 뒷산 봉우리가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이라 하여 봉암마을이라 지어졌습니다. 시인의 작품을 산책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는 1930년 인구 6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40만 톤 규모를 완성하여 1984년까지 식수로 사용하였다. 현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하여 저수지 주변을 산책길로 이용하고 있다.
마을까지 0.7km이던데 초행길이라 다음에는 팔룡산 정상에도 가봐야 되겠다.